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어제 저희가 20대부 예선전에 이희영, 임종영, 송진필 그리고 김진환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울산연합에서는 이 임종영 선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격권을 가져가는 울산연합입니다. 이희영이 그대로 올라가봤습니다. 울산연합에서 아무래도 강원연합이 강하기 때문에 안홍현 선수가 조금 일찍 터져준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안홍현 선수를 받고 차단 임종현 그리고 송재현과 각 동시에 올라 앞쪽으로 길게 박수현 깔끔한 성공 본인의 첫 득점을 기록해줍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이경 선수가 지금까지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수현이 올라가 봤는데요. 자 여기서 득점 인정 반칙이 선언됩니다. 예, 우리 쌍둥이 턴오버를 가져옵니다. 안쪽으로 남궁준수 그대로 올라갑니다. 남궁준수 득점. 어제하고는 사뭇 다른 경기예요. 네. 지금의 강원도가 부담감이 있고 만약에 이 두 선수가 풀어주지 못하면 네. 결국에는 울산이 힘든 경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골룸이 느껴집니다. 남은 시간 1분 30초. 그대로 먼 거리에서 레이업을 성공시키는 김종현. 다음 여기서 가져오는 울산연합. 임종현과 남궁준수의 1대1입니다. 바운드 패스 그리고 이 찬스를 성공시키면서 드디어 바운드 패스 그리고 올라간 공 다시 한번 리바운드 성공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그대로 슈팅 득점 인정 반칙이 선언됩니다. 1번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송재영의 속공 다시 한번 외곽에서 올라가 봤는데요. 리바운드 다툼 가지고는 박수현의 마무리 확실하게 자기가 나왔을 때 네. 김진환 선수는 네. 김진필 선수가 빈곳을 잘 움직여서 경기를 한다면 좋은 경기를 할 임종현 송재영과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송재영 외곽 임종현의 외곽 드디어 터집니다. 드디어 액션을 취해줬습니다. 찬스를 살려냅니다. 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 임종현의 리바운드 수비수 작업 스틸 성공 패스 차단 이후에 속공 찬스를 펼쳐나가는 강원 레이업 올라갑니다. 그리고 득점을 기록하는 울산의 공격 골밑 패스 좋습니다. 그리고 골밑 슛 성공시키는 배한근입니다. 울산의 공격 골밑 패스 좋습니다. 그리고 골밑 슛 성공시키는 배한근입니다. 그렇죠. 스틸 성공 안웅현 바운드 패스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업 성공시키는 김종현. 그렇죠. 스틸 성공 안웅현 바운드 패스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업 성공시키는 김종현. 자신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돌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이제 수비자를 피해서 써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어진 공격 머리 뒤로 넘긴 패스 그리고 골 밑에서 두 번의 패스가 오갑니다. 선동작 이외에 올려둔 공 득점을 기록하는 송진필입니다. 공이었는데 박수현이 막아내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 안웅현이 임종현을 앞에 두고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 리바운드 되지 않습니다. 임종현 송재영이 직접 올라갔는데요. 이 득점이 22점을 만들어냅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외곽으로 왼쪽 공간에서 그대로 돌파 오늘 김종현의 컨디션 블락 3개째 기록해줍니다. 하나 있네. 배한근의 득점 이 오픈 찬스를 살려내 공격 찬스 살려내는 공 강원 그리고 득점의 기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임종영 스크린을 받고 안쪽에 투입 송재영 교체대 들어와서 첫 번째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35-3. 박수현 빈 공간 이 빠른 패스가 차단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안웅현의 득점 이 득점이 사실상 쓰레기 득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 빠른 패스가 차단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안웅현의 득점 이 득점이 큰 화면으로 잡았습니다만 선수들에게 이 카메라를 조금